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다음 주부터 저희 그 개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2% 사라지는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퇴근길 페이지 2 마치고 바로 이어지는 새로운 코너 백브리핑에서 안승찬 기자와 둘이 이 백브리핑 진행할 겁니다. 라이브 진행을 빼줄 리가 없죠. 예. 그리고 박정호 교수와 슈카의 글로벌 라이브는 제가 주로 이제 그동안 글로벌 라이브 진행했는데요. 예. 좀 더 재미있는 글로벌 라이브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보고 싶었죠? 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왜 이렇게 내렸습니까?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장을 시작하고 중국 증시가 10시 반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고 안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때와 안 줄 때로 바라볼 수 있는데 예. 오늘은 영향을 준 날이죠. 근데 막상 10시부터 시장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다들 노력을 했죠. 근데 특별하게 이제 뭐 내용이 나온 것보다는 전일 이제 그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경제 번영이라든지 기타 정책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닌 일단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한 내용이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약간 기사가 자극적으로 써 있긴 한데 일단 그 기사담을 봤을 때 이제 시진핑이 중국을 괴롭히면 피를 흘릴 것이다라는 게 그 기사의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워낙 미국과 그렇죠. 호전적인 입장을 표명했군요. 그렇죠. 그럼 뭐 외부 세력이 중국을 압박하고 괴롭히면 뭐 14억 인민이 만든 강철 장성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워딩 자체가 굉장히 셌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실망 매물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뭔가 이제 다른 시그널을 좀 우리가 좀 기대했었는데. 바랄 텐데 이제 이런 분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상해 증시가 1.9% 정도로 빠져서 마감을 했고요. 예. 중국 증시가 10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는 그 전에 10시부터 좀 반영을 하더라고요.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좀 종가까지 좀 빠졌었던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저희가 미국 증시를 먼저 쳐다보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강보합 수준이었고 해볼 만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한 5% 넘게 빠졌죠. 예, 5.9%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라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좀 강보합이나 플러스로 끝났으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들어올릴만 하겠다라고 솔직히 생각은 좀 했었는데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빠져고 이제 그 이제 필라델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1.5% 이상 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오늘은 이제 반도체는 빠지지만 말고 편하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지지 말고 시장을 좀 지키기만 하고 다른 쪽에서 좀 움직이자라고 좀 바람은 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보합 수준으로 끝나긴 했고요. 끝나게 했고요. 일단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마이너스권에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종목들 자체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올랐었다면은 조금은 그래도 시장이 부담이 없었는데 막상 플러스가 장중에 했었어도 그 장중에 10포인트 이상 거래소 같은 플러스가 났었었거든요. 났었다가 10시부터 종가까지 쭉 밀리는 바람에 시장 같은 경우는 겉으로 표면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좀 약보합 수준으로 좀 마감이 됐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업종인 반도체가 약했으면 전반적인 느낌은 하루만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 이게 그렇죠. 이제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괜한 걱정도 좀 들고 일단 그거 해소할 거면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저번 주가 이제 저희 3프로TV 반도체 특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나오는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다 시간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많이 봤는데 일단은 제 입장에서도 포트의 일부분이라면 지금 보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 정도만 코멘트를 드릴 뿐이지 네. 그리고 실적 발표까지는 좀 지켜보시자라고 코멘트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시장 기초 체력 측면을 봤을 때 빨리 좀 반도체 쪽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은 제가 이 며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네.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올라오면서 봤을 때 유가가 $75까지 거의 찍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유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S-OIL 같은 종목이 4.4% 정도 올라서 끝난 상황이고 뭐 GS도 1.3% 그리고 이제 어제 좀 SK이노베이션 논란이 좀 있었는데 솔직히 그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배터리 사업부 분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제 많이 빠졌던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도 많이 빠져서 시작을 하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좀 보고서들을 쭉 살펴보니까는 막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보고서들이. 근데 예전 LG화학 분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목표가를 낮춘 증권사도 있었고 했는데 몇 증권사는 목표가를 올린 증권사도 좀 있었고요. 이번에? 네. 왜요? 그래서 논리 자체는 이거예요. 기존에 LG화학이 받고 있었던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가치를 LG 그 SK 이노베이션의 수주로 환산했을 때 그 지금 주 가치는 배터리 사업부 굉장히 싸다. 그리고 최근에 SKIET가 상장을 했는데 예. SKIET가 상장을 했을 때 그 전에 장애 공급가 장애 시가총액이 한 3조 2조 정도 된 상황인데 상장을 했을 때 12조까지 뛰었거든요. IET가. 네. 예. 그러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재 가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어느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좀 올렸고 어느 증권사 같은 경우는 유지를 시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디스카운트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자회사가 상장되면서 장외 거래가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진 것 때문에 그로 인한 모회사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생각하면 굳이 비관적일 필요는 없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그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어오긴 했었거든요. 네. 그 주가가 세게 가기 위해서 갈 때마다 그런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 이렇게 30만 원 선이라 그러는데 예. 거기를 계속 뚫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분할 계획이라든지 일정을 충분히 앞으로 이제 그 나올 텐데 그걸 보면서 시장은 아마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재가치를 찾게 반영을 하게 될 건데요. 뭐 이제 저도 이제 어제 좀 보고 그랬는데 솔직히 이제 LG화학 때 충격을 받으신 과거의 주주분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던 네, 상황이고 예. 일단 저는 그때보다는 좀 그 논란 자체가 좀 빠르게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일단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미 학습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좋고 나쁜 거는 투자자가 판단하지만 그렇죠. 왜 했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더 싸울 이유는 없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긴 할 텐데 그래서 예. 오늘 아침에는 SK 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 다행히 보합으로 끝나긴 했거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정유 사업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유가 상승 부분이 충분히 오늘 보합세로 좀 커버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긴 있지만은 일단은 조금만 지켜보시고 주주분들 좀 아니 좀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침에 예. 좀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린 상황이고요. 유가 상승 때문에 정유주 반등이 또 나왔던 상황이고 일단 지금 봤을 때. 뭐 게임 중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종목들을 우리 기업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정책 관련 종목들이 잘 움직이거든요. 네. 이게 소위 정책 관련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대선이 앞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설주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건설이 오늘 신고가를 쓴 상황이에요. 3% 정도 올라서. 예, 예. 근데 건설주가 신고가를 썼다는 의미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물론 어제 오늘 그 증권 레포트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 상해가 나올 수 있고 하반기에 수주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 레포트의 주요 그 내용인데요. 일단 건설주가 이렇게 신고가를 썼는데 오늘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는 그 원자재 관련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건자재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물론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원자재 예를 들어서 대림 비엔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화장실 들어가면 있는 예. 타일이라든지 예. 쪽 그런 대림 비엔코가 지금 오늘 종가기는 9.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삼목 에스폼이라는 그 회사가 5.9% 상승을 했고
근데 이 두 종목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000억 초반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르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테마 혹은 인테리어 테마 속할 수 있다고 그래서 치부할 수 있는데 지금 LG하우시스 같은 경우 시총이 꽤 높은 주식인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4.5% 정도 올라서 그런 상황이고 오늘 네 예. 이게 어떻게 보라볼 수 있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할 때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이 붙고 가시성이 붙는 상황에서 실적까지 같이 애드가 되면은 네. 그 다음에는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게 되거든요. 그거는 저도 아침에 보면서 야 이거 이건 홀딩스 왜 이렇게 오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이건 홀딩스 같은 경우 21% 올라서 끝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업황 안에 있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색깔을 바라봤을 때는 유동성이 있는 상황. 오늘 반도체라든 이런 쪽은 밀리긴 했고 강보합 수 약보합 수준으로 지수가 끝나긴 했지만은 여전히 시장 매기세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SM이라는 주식 아시잖아요. SM이 솔직히 올해 대비 거의 두 배 이상 올란 상황인데 오늘도 올라요.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도 이제 하반기 이제 엔터 전망 같은 경우도 증권사 보고서 쫙 쏟아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플랫폼 가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도 뭐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엔터주 살아있는 상황이고 우리 건자재 쪽이라든지 예. 기타 다른 쪽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지금 다 뭐 고용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저는 중국 시장이 오늘 빠졌다고 해서 시장이 좀 어려워지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제가 종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내수 콘텐츠 이런 것들이 꽤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는 부담이 없이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부 예. 대형주 중에 조금 아쉬운 것들 몇 개만 눈에 띌 뿐이다. 그렇죠. 콘텐츠주들은 왜 좋을까요? 특히 이제 대주주가 지분 파는 회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JYP 같은 경우는 뭐 SM도 마찬가지로 매각하는 네. 이슈가 있는데, 일단 그게 괜찮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올해 한 3월 달인가 2월 달쯤에 저희 그 3프로 TV 안에서 네. 엔터 관련 애널리스트 분께서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그 SM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하이브가 플랫폼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예. 그 이제 굿즈를 판매를 하고 굿즈 예. 네 굿즈를 판매하고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버블을 그 아티스트가 한 버블을 탁 날리게 되면은 오늘 점심 뭐 먹지 예를 들어 하면은 우리 그 저희 딸 같은 친구들이 예. 이제 뭐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댓글을 달 수 있는데 그 댓글을 달 수 있는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콘서트가 충분히 재개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멀티플은 아직은 꺾일 만한 그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도 역시 엔터. 컨텐츠, 미디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성장성이 시장에서 발현이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은 네. 된다면 충분히 아직까지는 매매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오늘 게임 섹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종가 기준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24% 올랐거든요. 무슨 일이었어요? 이건? 제 기억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처음 상장하고 예. 봤을 때 대부분 주식 좀 한다는 분들은 너무 비싸다라고 그랬어요. 너무 공모할 때부터도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약간의 최근 전략으로 좀 들어갔는데 최근에 7월 전략이 나오면서 예. 이번 주에도 저희 3프로에서도 7월 전략 계속 나왔는데요. 그 소외된 섹터를 바라보자라는 전략이 좀 있었어요. 7월에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IT도 많이 올랐고 뭐 자동차 많이 오른 상황에서 네. 소외된 새로운 섹터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지 봐야 되는데 네. 소외된 섹터로 지목된 쪽이 게임이랑 그리고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최근에 3일 전부터 게임이랑 바이오가 움직였던 상황이고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이틀 전에 오딘이라는 그 신규 게임을 런칭을 발표를 했고 예.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첫날 바로 1위라는 상황이고 둘째 날 같은 구글에서 5위라는 상황이고 글로벌리? 글로벌리.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매 같은 경우가 이제
하루하루 영업일수가 쌓일수록 추가 상승 가능성이 당연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도 1위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오늘 보고서의 제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오늘 이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오딘 그 순위에 대한 부분만 회자가 됐으면 24%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장중에 저기 저도 이건 초 오늘 장중에 좀 처음 본 내용인데요. 그 카카오게임즈가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크래프톤 있지 않습니까? 네. 크래프톤 지분을 2%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이 지금 상장이 고평가된다고 해서 지금 20조에서 23조 밴드를 좀 낮춘 상황인데 뭐 상장 아마 다음 달에 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이제 상장을 해서 재가치를 갖게 된다면은 시장 평가가 뭐 40조가 나올 수 있다, 30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2%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40조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8천억? 8천억. 네. 8,280억. 이렇게 아, 되는 5천억, 8천억 되겠네요. 네. 예. 근데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아침에 4조 5천억이었거든요. 시총이. 아, 그러니까. 오늘 근데 오늘 24% 올라서 5조로 딱 올라온 상황이에요. 10% 정도 상장 효과를 계산해야 충분히 된다. 충분히 그 계산이 돼서 이미 주가가 오늘 반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 크래프톤이 예전에 그 사명이 블루홀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블루홀일 때가 처음에 그 저기 투자를 할 때 2016년 10월인데요. 직원들한테 그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대요. 블루홀이. 그 당시 블루홀이. 네. 지금 크래프톤이. 그래. 근데 이게 그 극심한 자금난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예. 그때 카카오게임즈가 그때 가격으로 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블루홀이 배그를 개발할 수 있었던 몇 달의 시간을 줬었다는 거죠. 아. 그 이걸 이제 그 오늘 저도 기사를 보고 아 이게 깊은 인연이네요. 생각보다 정말 깊은 인연이죠. 아. 그리고 네. 저 오늘 봤는데 크래프톤도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한 1% 정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이게 이러면 좀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어려웠을 때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래서 상장 가치를 봤을 때 지금 거의 160배? 정도? 165배 정도로 4년 만에 지분 가치가 뛰게 된 거니까는 카카오게임즈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상황이고 도와줬던 그 회사 같은 경우 정말 글로벌에 큰 회사가 됐으니까는 네. 뭐 이런 부분도 했는데 이게 아까 좀 말이 좀 샜는데요. 그 게임주를 봤을 때 지금 저기 그 크래프톤이 다음 달 초에 상장을 하게 되고 네. 근데 과거에 작년에 제 기억으로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빅히트 상장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상장할 때도 그 전에 SM이라는 JIP 같은 그 엔터사가 갑자기 크게 올랐었고요. 저희 그 보고서 살펴보니까 그 전에 2011년도쯤에 넷마블이 상장을 할 때 그때 같은 경우도 그저 다른 게임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새로운 대어들이 상장을 해서 장외에서 고평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가치로 상장을 할 때 상장하기 직전 같은 경우는 그 멀티플을 맞추려고 시장이 반영을 한다라는 거고 예. 그것이 게임주가 바텀 핀싱할 수 있는 7월의 전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에 좀 최근의 전략으로 맞게 될 것 같거든요. 그 유망한 게임주가 새로 공모주 청약으로 상장을 하면 네. 그 게임주에 적용되는 그 회사 적용되는 멀티플을 네. 기존의 다른 피어 그룹들도 같이 붐업해서 받는다. 그래서 새로 상장하는 대어의 멀티플을 맞추게 되는 거죠. 맞춰서.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벤트 드리븐이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사례를 봤을 때는 여태까지 예. 이렇게 움직였으니까는 게임주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크게 움직였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주청에서 올라오면 일단은 뭐 더블 가는 거가 과거에는 관행이었으니까 과거에는요. 예. 그 관행의 힘을 받아서 다른 것도 움직였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 과거 올 초까지는 그랬는데 또 최근에 또 안 예. 그러긴 하니까는요. 일단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하는 예. 부분이고, 근데 일단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올랐을 때 쫓아가는 건 여전히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 올랐을지를 알아야지 다음에 할 때 매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 좋았던 상황이고 지금 이제 바이오주도 좀 오르는 것 같은데요? 예, 바이오주가 한 3일 전부터 올랐어요. 지금 굉장히 좋았던 상황인데 이게 그 아까 바텀 필싱 전략으로 이제 게임이라는 바이오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좀 드렸고 이게 제가 오늘 그 상상인증권에 나온 레포트를 조금 인용해드리면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2021년도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백신 CMO 주식 위탁 생산하는 주식들이 큰 상승을 당연히 보였죠. 뭐 녹십자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그리고 최근에는 델타 변이 관련해서 mRNA
그러니까 메신저 리버핵산 쪽 하는 그 개발하고 있는 뭐 CMO 쪽이 많이 올랐고 최근에 한미약품도 그렇게 안 움직이도 움직인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지만은 지금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그 이런 쪽인데 반면에 신약 개발했던 회사들 같은 네. 경우는 2021년도에 큰 폭의 하향 조정을 보여왔었던 상황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임상 데이터, 임상 학회를 하면서 뚜렷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고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지만은 주목할 만한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내내 병원들은 임상 시험할 정신은 없고 그렇죠. 코로나 환자만 코로나만 해서겠죠. 해야 예. 되고 뭐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임상 시험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역발산 전략으로 좀 연구원님께서 좀 쓰신 것 같은데요. 역발산 역설적으로 반등을 생각한 시점이라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달에 공매도 재개돼서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약화돼서 상황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 변동성 관점에서 경쟁 대상으로 볼 수 있었던 투자 자산인 비트코인, 코인이 조금 선호 현상이 약화됐던 상황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주 단위에서 충분히 있을 상황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3분기 같은 경우는 그 임상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시점이고 예. 그래서 유의미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4분기나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길목에서 맞습니다. 투자해 주자. 신약 개발 업체를 혹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예. 근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잘 들고 있다 갑작스럽게 임상 실패 혹은 데이터가 안 좋다 이런 게 많아서 우리 제약바이오가 어려웠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클 때마다 지금 저 오를 때 말고 낙폭이 클 때마다 섹터를 묶어서 바스켓 매수를 하자는 거예요. 바스켓 매수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는 다 골고루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종목명을 봐서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예, 예, 예. 레오켄바이오, 알테오젠 그 시커젠 상위 있는 종목 신약 개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요 3일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빠질 때 바스켓으로 사놓고 예. 사놓고 이제 4분기에 수확을 거둔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라는 전략을 했는데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럴 것 같을 경우는 바이오 ETF 같은 경우로 활용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그 레포트의 좀 결론이긴 한데요. 네.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차라리 이제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삼성전자 지금 오늘 100원 빠졌고요. 굉장히 답답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되면은 막 한 15%씩 팍팍 크게 올라버리니까는 예. 우리 입장에서 그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이게 변동성에 대한 투자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ETF 쪽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최근에 작년에 우리가 소위 이제 정부에서 BBIG라는 걸 발표를 하고 네. 하면서 BBIG 관련 ETF가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네. 하면은 뭐 바이오야 그랬다 치더라 아니 저기 배터리야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텀 피싱 섹터가 그건 인터넷 아니 인터넷은 카카오니까는 빼더라도 게임이라든지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BBIG 저기 ETF를 좀 봤더니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자동차라든지 네. 뭐 반도체 뭐 기타 여러 가지 섹터들의 우리 정신에 팔려 있는 사이에 오히려 작년에 발표했던 오히려 성장성이 있던 섹터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했고요. 일단 뭐 바이오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주 증시 잘 좋았으면 하는 바람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테마들이 들썩들썩 하나봐야 돌아가면서 그렇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장에 잘 판단하는 게 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단기 투자 잠깐 말씀하시면은요 네. 오늘 그 저기 종목 중에서 바이오니아라는 그 종목이 있는데요. 예. 뭐 회사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좀 말씀이 그런데 그 종목 레포트가 나왔어요. 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 레포트가 근데 그 레포트가 나왔는데 솔직히 저희가 그 저기 좀 스터디를 좀 예. 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보다가 보니까 장이 시작을 했는데 오늘 종가 20% 이상 올라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연구원님들의 뭔가 그 필터링을 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바이오 쪽 섹터 종목이 뭔가 분석 보고서 나오게 되면은 요즘 그렇게 크게 급등하는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네. 어떤 종목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면 예. 돈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네. 리포트에서 언급되는 종목들로 갑자기 확 쏠리더라고요. 예.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